오케이, 박재비 시작하겠습니다.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자, 그러면 이게 왜 손 씻어라 라는 표현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이 뭐예요? Wash. 씻다. 씻다. 그러면 무슨 씻이에요? 하다 씨. 그렇죠, 하다 씨죠. 하다 씨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해라 라고 네. 부탁하거나 하는 문장입니다. Your의 뜻은? 너의. 너의. Hands, hand는 뭐예요? Hand. 핸드는 어. 손 한쪽. 어, 근데 핸즈는 양쪽. 손 양쪽. 동비상일 때 영어는 이렇게 여럿의 형태, 복수 형태라고 해요. 네, 누굴 복수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럿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손 한쪽 손만 씻습니까? 아닌데 양쪽 씻어. 그래서 이렇게 여럿의 형태. 자, 이거는 무슨 씨예요? 이런 걸 보고는. 이름씨? 이름씨라고 합니다. 이름씨는 셀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여럿의 형태로 S나 ES를 붙이기도 합니다. ES도 있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손 씻어라.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오케이. 계속해서 Okay, mom. Okay, mom. Okay, mom. Okay, mom. 뒤에는 I will wash my hands. Hands 란 말이 생략됐네요. Okay, mom. Will 뭐였더라? Will? 어. 뭐뭐 할게요? 뭐뭐 할 것이다 고요. 요렇게 합쳐서 뜻이 됩니다. 그럼 will wash의 뜻은 will은 뭐뭐 할 것이다고 wash는 씻다니까 요렇게 합치면 씻을 것이다. 씻을 것이다. 씻을 것이다가 아니고 씻을 것이다. 다가 됐고요. 그래서 내가 씻을 겁니다. My hands는 무슨 뜻이야? 나의 손들. 나의 손들을 씻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쉬운 거. 벌써 다 쳤으면 다 틀렸다니까. 야, 여기서 다 틀린 거는 쓰기 싫으면 쓰기 숙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연속 하나 틀렸으니까 찾아서 한번 고쳐볼까요? 틀렸대고? 한 개 틀렸어요 지금. 찾아서 고쳐봅니다. 아, 저는 100점이에요. 그리고 연서 여기서 시험치라 그래서 또 거기서 시험치네. 오케이, 계속해서 재빈.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오케이, 그럼 dry의 뜻은? 말린, 말려. 응? 말린. 말린이야? 오케이, 마른, 얘는 말리다 라는 뜻도 있고 마른. 마른 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말리다 라는 뜻의 무슨 씨? 하다씨. 하다씨. 하다씨로 시작해야지. 뭐 할 때 쓰는 말? 뭐뭐 복수요? 뭐래요? 부탁할 부탁. 때 뭐뭐 해라, 씻어라, wash, 말려라, dry, 가라. 에? 가, back. go. back. 뭐래, back은 뭔 back이야? 아, 먹어라. 에? 먹어라. Eat. Eat. 뛰어라. Run. Run. 놀아라. Play. Play. 공부해라. Study. Study. Student 나래. 조용히 해라. Be quiet. 잘 안 해. 많이 들어봤나 봐요. 네. 왜 많이 들어봤을까? 영어 시간 많이 해요. 오케이. 여기서 말리다 라는 무슨 씨? 하나 씨. Your의 뜻은? 너의. 너의. 헤어의 뜻은?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셀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셀 수 없어서 이런 거 안 썼어요. 너무 많아서. 제 예상이 10개가 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머리를 말려라. Dry your hair. Dry your hair. 뭐? Dry your hair. 오케이, 계속해서. Yes, I will. Yes, I will. Yes, I will. Yes, I will. 뒤에 생략된 말. Yes, I will. Yes, I will. Dry. My hair. My hair가 생략됐겠죠. 자, will dry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아, 까비 틀렸어. 네, 맞았어. 아. Will dry가 무슨 뜻이 될까요? 네? 뭐뭐를 할 것이... 말릴 것입니다. 말릴 것이다 이 말이고. My hair의 뜻은? My hair, 나의 머리카락. 예, 엄마가 시켰는데 시킨 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저기서 시킨 대로 안 할 거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No, I don't will.
No, I will not 하겠죠. No, I will no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당기세요. 너무 어려워요. Brush your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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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h는 배웠습니다. 연서가 하고 있는 거 할 때 th는 혀를 살짝 물고 z, z. z, z. 여기서는 z. z. Brush your teeth. 그러면 brush your teeth의 뜻이 왜 양치질해라 라는 뜻이 되는지 볼까요? brush의 뜻은? 솔질. 아, 솔질이야? 저기 적혀져 있는데 솔질해라.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씨야? 솔질이면? 이름씨. 이름씨야? 내가 무슨 씨로 시작해야지 부탁하는 말이. 하나씨! 그럼 brush의 뜻이 솔질이겠어요? 잠깐만요. 저, 말하지 마세요. 솔질은 하다겠지? 브러쉬는 드라이처럼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질하다 또는 솔. 솔질하다란 뜻일 때는 무슨 씨? 하나 씨. 솔이란 뜻일 때는? 이름 씨? 어떤 물건의 이름이니까. 근데 여기에 부탁하는, 시키는 말이니까 무슨 씨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 씨. 오케이. your의 뜻은? 너의. teeth는? 치아들. 자, 치아들 특이한 점. 이빨 한 개는 뭐라 그래요? 툰, 툰스라죠, 툰스. 근데 보통은 S를 붙여서 여럿을 한다 했죠? 네, 아까 전에 손, 손, 핸드, 손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 1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양치질해라.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양치질할 때 이 하나 닦아요, 다 닦아요? 다 닦아야죠. 오케이. 그러니까 brush your tooth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죠. 그럼 이제 버려졌다, 버려졌어. 이 하나만 닦겠다는 얘기죠. 나쁜 놈. 이렇게 시켰더니? 네? I did. I did. did의 뜻은? 뭐뭐 했어. 뭐뭐 했었다. 라는 뜻의 무슨 시? 하다 시! 오케이. 이거는 과거에 뭐뭐 했었다. 과거형. did를 쓰고요. 지금 뭐뭐 한다 라고 할 때는 do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더들을 쓰고요. 얘들의 뜻은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과거에 했었다 할 때는 do나 does가 아니고 did를 쓰면 그게 바로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네. 오케이. 쓰기 시험 한번 볼까요? I did tooth, will hair, wash your hands, okay, mom, dry your hair, yes, I will, brush your teeth, I did. Okay, 잘했습니다. 야, 너 따로 가, 딴 데 가. 선생님, 이거 녹음 맞아요. 계속 찌릿 소리 나요. 맞아요. 그 옆에 거에서 하세요.